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협성대학교 홍보대사 최현정, 정영준입니다. 저희 협성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았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지성의 산실입니다. 신학, 인문, 경영, 이공, 예술 분야가 어우러진 융합교육, 실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앞선 교육,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성대학교 곳곳을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학생을 위한 선진 교육 환경과 최첨단 교육 시설을 갖춘 협성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는 수도권 명문대학이다. 정문 뒤로 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건물은 대학 본부다. 대학 본부는 총장실과 다양한 강의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로 5층에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와 대학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대학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유학생 채플이 열린다. 대학 본부 가장 위층에는 성서 고고학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옆으로는 경영관이 보인다. 경영관 내부에는 호텔 관광 유통 경영학과 학생들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 위치한다. 협성대학교는 이처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강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 이곳은 협성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이다. 도서관 내부에는 30만 권의 장서와 2만여 점의 전자책이 비치된 서가와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등의 시설이 운영된다. 협성대 도서관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4층 스터디룸은 각종 토론과 소그룹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중앙도서관 옆 비전센터 내부에는 행정부서인 입학 홍보과와 대외협력과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공관은 이공대학의 모든 시설이 집합된 전용 건물로 이학, 공학이 학문 연구의 메카로서 첨단 장비와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종 행사나 세미나가 열리는 국제회의실도 만날 수 있다. 예술관은 예술대학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이다. 산업디자인학과, 생활공간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등 디자인 관련 학과들과 기악과, 성악 작곡가 등 음악 관련 학과들이 함께 사용한다. 음악회, 발표회 등이 개최되는 콘서트 홀은 예술관 지하 1층에 위치한다. 우측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보이는 학생회관. 학생회관 내부에는 학생식당, 매점, 서점, 안경점 등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교육혁신원, 학생복지과와 취업지원센터,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이 있다. 웨슬리관은 신학대학 건물로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를 상징화한 건물이다. 웨슬리관 내부에는 설봉실, 강의실, 신학연구소, 신학자료실, 기도실 등이 위치한다. 건물 앞에서 웨슬리 동상을 만날 수도 있다. 생활관은 협성대의 기숙사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보금자리다. 내부에는 컴퓨터실, 세탁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는다. 그 옆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학협력관이 위치한다. 글로벌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은 협성대학교만의 자랑이다. 미래로, 세계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뿌리가 다른 대학, 협성대학교이다. 오늘 저희와 함께 둘러본 협성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세계와 지역을 품는 글로벌 교육, 21세기를 선도하는 첨단 교육으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저희 협성대학교와 미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협성대학교에서 협성대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